반갑습니다. 픽풀맨 스피더. 픽풀맨 피터입니다. 오케이. 이번 실험은 자동차의 트립 컴퓨터가 어떻게 주행거리를 측정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트립 컴퓨터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동, 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계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실험해 보려고 하는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기능이죠. 그럼 직진할 때 착실하게 올라가는 주행거리가 과연 후진 및 중립 기어일 때도 동일하게 측정될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시죠. 네, 저희가 지금 2006년식 아반떼 HED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먼저 시동을 걸겠습니다. 저희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있고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 100m는 안 온 건데 100m... 지금 바뀌었죠. 100m가, 네, 100m가 바뀌었고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더 갔다가 여기까지만 갔다가 자, 이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방에 이제 비상 깜빡이 좀 켜고 저희가 이제 후진을 할 건데 요거를 다시 이제 세팅을 맞춰놓을게요. 다시 0으로 맞췄어요. 지금 네, 맞췄고 이 상태에서 이제 후진을 했을 때 과연 주행 거리가 늘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뒤로 갈게요. 오. 자, 후진을 가고 있고요. 요거는 그 계기판 된다. 주행 거리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속 속도는 높이진 않을게요. 이제 천천히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 지금 쭉 가고 있고 한 30m 정도 왔나? 한 30m? 네. 아, 이게 바뀔까? 와, 진짜. 나는 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살면서 후진을. 그렇지, 후진을 이렇게 멀리까지 할 일도 없고. 주차할 때만 이렇게 몇 메가. 그렇죠, 잠깐 하니까. 이거 이제 곧 있으면 결과 나옵니다. 지금 한 반 정도 왔는데 바뀔까? 바뀌었다. 이게 바뀌네. 저는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진짜 안 살짝 기대했었어요. 예, 진짜 기대감은 좀 있었는데, 이게 바뀌네요. 지금 간 만큼 저희가 돌아왔는데 숫자가 거의 똑같이 변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실험. 두 번째요? 중립에 놓고. 네. 사람이 밀어. 밀. 아, 밀었어. 아, 역시. 아이씨. 내려. 아, 저요? 여기 중립 들어갔고 계기판도 한번 찍어주세요. 계기판에 이제 N 표시 나와있죠. 지금 중립 저는 준비돼 있어요. 되면은 알아서 미시면 돼요. 아, 운동 열심히 하네 우리. 운전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여기 평지긴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가고 있어. 잘 밀고 있죠 지금. 금방 가겠네요 생각보다. 힘이 좋아요 피터님이. 좋아. 잘 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죠. 쭉쭉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더 궁금해요. 만약에 지금 아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밀었을 때 계기판이 만약에 바뀌는지. 이건 안 바뀔 것 같아. 저는 안 바뀔 것 같아. 이거는. 저는 안 바뀔 것 같다고 생각이. 바뀌네요. 바뀌네요. 바뀌어. 지금 보시면 계기판에 0.1로 바뀌었어요. 힘들게 밀었는데 주행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후진으로. 이거 혹시 모르잖아요. 후진은 안 바뀔 수도 있어. 힘들지. 아, 말이 안 나. 자, 갈게요. 오케이. 아이고. 브레이크 밟지 마. 네, 안 밟아. 이거 알아. 내가 밀면 알아. 진짜. 내가 왜 괜히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여유로운 건가? 와, 야, 이거 하이브리드네, 하이브리드. 왜 힘들었는지 알겠다. 나 너무 힘들어. 이거 힘들다니까, 이거. 이거 왜 하자고 그래가지고. 속도 현저히 느려졌죠, 차. 이거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지금 더 높은 것 같은데? 100m를 민다는 게 쉽진 않은데 여기가 평지긴 해서. 무슨 소리야 이거. 뭐 지대가 높아. 아직까지는 계획판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꿔 그대로고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여기 오르막인 것 같아. 진짜. 제가 깨병 부른 게 아니에요. 진짜. 걔 올라왔다. 바뀌었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니까 이 올라갔네. 실험과 같이 후진 및 중립 시에도 트릭 컴퓨터의 주행 거리가 찍히는 이유는 차량 속도를 측정하는 VSS 때문입니다. 이 VSS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이걸 바탕으로 트릭 컴퓨터가 주행 거리를 계산해내는 것인데요. 차종과 제조사에 따라 VSS의 타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측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휠 바퀴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변속기 출력 축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즉 실험과 같이 시동을 켜서 트릭 컴퓨터가 켜지고 바퀴만 굴러간다면 후진 및 중립이라도 주행 거리는 측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와. 제가 잠깐만요. 아버지. 와, 씨. 아, 진짜 좋다. 와. 아. 저희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찍어봤어요. 정말 간단하고 위험한 실험은 아니었는데 정말 힘든 실험이었네요. 힘든 오늘 실험. 이 영상은 다음에도 이렇게 간단하지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